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요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의 일주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예뻐요. 예뻐. 내 개인적인 생각. 굉장히 멋있으면서 고귀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남자들은 이제 아니고 여자들은 색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가는 어떤 해결사 같은 그러한 느낌. 신의 일주. 신과 해가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신이라는 캐릭터와 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각각의 캐릭터는 이 사람의 성정이 되겠죠. 코드예요. 코드. 타고난 코드. 이 코드에서 이제 십성, 십이운성, 뭐 십이슬살 등등등이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정과 성격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캐릭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신금의 특성. 신금은 겉으로 표현되는, 겉으로의 그 심리가 있어요. 겉에 나타나는 심리. 그리고 속으로 품고 있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심리가. 보시죠. 겁재 심리, 겉으로 표면 심리. 반드시 이기고야 말 거야. 오기심, 날카로움, 샤프함, 자만성, 깐깐함, 음성적 추상. 그런데 내심은, 속마음은 반듯한 정관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정백성, 확고함, 고지식, 방어성, 정확성, 합리성, 소극적, 고립성, 이성적. 이러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일주론을 볼 정도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미 기본적인 학문이 이것이 이제 다 알고 있었더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그냥 샥 진행하는 겁니다. 예리하다. 자기 표현이 솔직하다. 존심이 강하다. 정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신금은 부처님의 정신이에요. 보석이에요. 고귀한 거예요. 왕자 공주예요. 왕자 저 공주가 뭐 아무나고 무술이하고 놀겠어? 안 놀아. 안정되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예리하면서 철두철미하다. 일처리가 야무지다.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다. 뽐내는 기질 있다. 뽐을 안 내도 뽐이 나버려. 이 보석이고 고귀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귀족적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짝퉁을 들고 다녀도 이거이 이제 명품같이 남들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거꾸로 명품을 들고 다녀도 짝퉁으로 바를 수가 있어요. 공주병, 왕자병, 보석금, 애미처와 강정, 질투심, 강, 자존심, 열라세, 시종여일, 가려서 사귄다. 해수, 에이바름, 공평, 진실, 믿음직스럽다. 씩씩하다. 활발하다, 점잖다, 충동적이다,
침착하다, 부지런하다, 사교적이다, 관대하다, 저그를 숨기지 못한다, 순진하다, 고집세다, 감성이 풍부하다, 관능적이다, 거절을 못한다, 영적 능력이 있다, 청정합니다, 철학적, 대선적 본성이 있다, 고요합니다, 포용성, 종교, 철학, 도덕. 해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임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지합의 원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부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육체가 반응하는 거라고 좀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가 반응하는 것은 극히 하나님이 이 수기운에다가 쫙 넣어놓은 코드예요.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래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계속 번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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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돼요, 빨리빨리 돼요, 이런 느낌이 그런 그에 있다 이거입니다. 방금 이건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관이에요. 십성입니다. 쾌활하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상관은 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제 편관이고 정관이고 관계없이 관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게, 너무나 세버리니까, 편관은 너무나 센 놈이니까 적당히 딱 해서 조져버리는데, 그 이제 편관이 적당히 이제 재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정관한테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약한데 상관이 너무나 세게 들이대 보니까 발전시키려면 세게 들이대본 거야. 그래갖고 정관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능력자란 얘기예요. 이게 능력자. 해결사. 언어적, 언어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상관이 폐인돼가지고 이게 정인이 이렇게 상관을 폐인시키고 있냐 그러면은 언어의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언어의 마술사가. 자, 방금 얘기했던 신금과 해수의 그 기본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상관의 이제 그 성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관의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12 운성으로는 욕지예요. 욕지는 뭐 다섯 미운 7살이야, 미운 7살. 요즘 다섯, 6살 누군 아이 라는 얘기예요. 아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부분에 같이 이해를 해보자고요. 욕지는 흔히 노출, 그리고 자기 표현, 그러면서 또 뭐 섹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중요한 거의 하나도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야 그냥. 그러면 욕지에 대해서 심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실질적인 상황. 5살, 6살 먹은 애기가 이제 좀 컸잖아요? 근데 자기를 안 봐줘? 애기들 입장으로 보면, 이제, 자, 나 좀 봐줘. 나 좀 이뻐해줘. 이거란 말입니다. 나 좀 이뻐해줘라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게 노출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아직 여기에 대한 것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유튜브의 정형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 심리 일간 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운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나는 이제 촌놈이에요. 촌놈. 촌놈인데 이 욕지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감이 있어요. 이제 감이 감동이라고 그러죠. 감 꽃이 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생이야 생. 근데 감이 좀 요만큼 크면은 그것이 욕이 욕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크면은 이제 부풀어던 감이 아직 그 색깔이 좀 들지 않아서 그때가 대라 보면 되고 완전히 이제 감이 빵빵하니 돼가면 록 이거 갈라가면 왕 이거가 공시가 돼가냐 그러면은 이제 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감이 그 조그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낙과를 해요. 낙과를. 낙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감이 너무나 많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감이나 저 감이나 전부 다 영양을 적게 먹어가지고 크들을 안 해요. 크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나무 스스로가 좀 약한 놈은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감이 저는 엄청 많이 열었으니까 나중에 크면 나는 우려 먹고 뭐 나중에 홍시에 먹고 막 내가 꿈이 원대하지 감나무를 보면서 어렸을 때 그 감나무 보면서 꿈 원대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삼촌이 와서 감나무 가지 탁 잘라놓고 감 이렇게 해가지고는 따내버려. 원매의 꿈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많이 안 놔둔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감이 커서 제대로 이제 감이 제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이제 살아난 놈이 제대로 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욕이라는 것은 감으로 봤을 때 낙과하는 거예요. 낙과. 낙과 이거를 인간으로 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냥 생욕 가가지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그 이때 이제 많이 이렇게 비리비리한 애들은 이제 많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랬어요. 죽고. 자, 인간에게도 그런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낙화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좀 봐줘. 어? 나 여기 있잖아. 나는 낙과 안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제대로 감으로, 제대로 인간으로, 대록 왕세, 이렇게 발전해 갈 거야.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예요, 이게. 예.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혼자 보면은 무슨 뭐 노출이다, 자기 섹시다, 어이? 미운 짓거리를 한다. 이렇게만 봐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되돌이 이해가 가겠냐고. 삶에 대한 이 처절한 의지가 나 좀 봐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하고, 어? 목욕이니까 이제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옷보다 다 나체다, 섹시,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것까지만 가면 안 되는 거지. 삶에, 왜, 그분은 그, 이제, 그, 오륙시대에 된 욕 상황에 된, 그러니까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 미운 7살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그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란 말입니다. 굉장히 이거, 그, 재미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거 슬픈 거예요, 이건. 다 떨어지고 죽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지가 상관적으로 부지런하고 해결 능력 있고 능력자란 말입니다. 언어적 언어의 마술사고 그런데 거기에가 처절한 삶의 의지가 딱 박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 가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망신이에요, 망신. 망신이란 것은 이제 12 신살 얘기예요. 망신. 여기서 보면 12 신살 망신 적어놓고 록지라고 적어놓고 록지. 여기서 얘기한 신에 하면서 욕상관이라고 얘기한 것은 12 운성과 십성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2 신살로 와서 신해에는 망신인데 이 록지라고 쓰는 것은 망신이라는 속에는 록지라는 12운성에 록지라는 심리가 들어있어요. 록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대단히 힘찬 거이죠. 인간으로 하면 40대란 얘기예요. 이러한 힘차고 멋있는 기운이 심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망신이라는 것은 사장살이라 그러고 겸손 겸양 또 A 이것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개망신도 돼요. 이 개망신 우리가 말하는 망신 사장이야 손님이야 써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이 행위가 망신 행위잖아요. 네? 여기서 사장 그리고 정치살이란 말입니다. 정치 정치인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는 주둥이를 팍 들면서 내가 이 하면은 결혼 제도를 없애버려갖고 프리섹스로 하게 하겠습니다. 아 그것 아니나 그 잘못 얘기한 거나 아무튼 어떤 공약을 걸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선거 운동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이 망신 정치살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신금은 수운동을 해요. 해수는 목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해몸이 운동을 수식 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윗단계죠. 자기 위에요. 자기 윗단계요. 그러니까는 자기 윗단계를 자기가 품고 있기 때문에 또 겸손 겸양 A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이걸 보다 또 연예인 살이라고 하거든요. 연예인
연예인이에요. 망신을 갖고 있으면 떨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야. 우리 이제 신혜 씨가 가수야, 가수. 근데 신혜라는 가수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혜 씨가 이제 그냥 텔레비 한번 나온 거야. 에? 주도 아니고 주 가수 노래 부른데 좀 신혜 이쁘잖아. 일단 이쁘다 이쁘다 한 이제 아가씨가 이제 딱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쫙 춤도 추고 멋있게 한 거야. 이제 섹시하게. 근데 이제 어? 살짝 얘가 끌려잡고 살짝 비춰봤어. 노출 망신 개망신 당한 거야. 아이고미 개망신 하고 나서 이제 차,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제 우리 신혜는 이? 신혜는 삶의 처절한 의지 이거 착 끝까지 쫙 그래 부르고 이제 이 멋있게 하고 나서 탁 웃고 이제 갔어. 그러면서 어미 개망신 이러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인터넷에서 막 이 뭐 그 기사가 막 이 왜 신혜 노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딱 이제 뭐 하면서 일단 이제 뉴스부터 검색해보니라고 쪼록 보니까는 신혜 가수 신혜 노출 방송사고 그래서 그건 가수 신혜도 눈에 안 들어오고 방송사고도 안 들어와. 노출 거의 눈에 크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남자가. 아, 남자들 다 글자라요. 뭐 아닌 척 하고 있어. 다 글자라. 그럼 노출해갖고 좋아가지고 거기를 팍 클릭을 해버려. 그냥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딱 이제 노출 보면서 짜고짜고 다 그랬어. 이제 하면서 그걸 보는데 아이고 개망신이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신혜라는 가수가 있었네. 난 몰랐는데 어 신혜라는 가수가 있었네 야 이제. 그러면서 신혜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걸 신혜를 보면서 노출 때문에 어 근데 이쁘네? 어 얘 괜찮네. 근데 딱 보니까 노래를 또 잘 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맨 처음에 노출로 들어갔다가 아 노래를 얘가 잘 뿌네 하고 내가 이제 신혜 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노출 사고 갖고 그냥 개망신 당한 가지고 스타 이러고 그냥 떠버리는 이런 거란 느낌적인 느낌. 그러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차천금이라 해갖고 금입니다. 나부고행이에요. 나부고행은 이 금이 금이니까 이거 비겁이지 않습니까? 비견이냐 겁제냐에 대해서 논하지를 않아요. 그 신강신약처럼 금 기운을 끝없이 하늘에서 우리 신혜가 힘 빠질까봐 목상관 상관이니까 이렇게 재밌게도 하면서 이렇게 그 삶의지가 철저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망신도 있고 하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야. 금생수고 해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기미 빠는 거잖아요. 와도 솔직히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운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대운세운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평생 동안 이 신에게 금 기운을 자기하고 그 강기를 불어 넣어주는 기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신에라는,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단정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 공주병, 왕자병이 있는 듯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수기 때문에 약간 그 애기도 바르면서도 이게 또 이제 수기우니까 약간 섹시한 감도 있겠죠. 그러면서 상관이니까는 어떤 능력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언어적으로 해서 이쁘게 잘해. 그 욕지니까는 자기를 참 표현하려고 살짝 하는 거야. 얼마나 이쁘겠어. 미쳐버리. 나는 조금 미쳐버려. 딱, 신의 아가씨하고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서 써. 아, 미쳤단 말이야. 아, 아가씨? 우리 나이 아가씨? 그럼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아무튼, 그러면서, 망신을 갖고 있어요. 애기도 바르면서. 그러면서, 록지의 심리가 있어요. 나는 해낼 수 있어라는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나부행으로 금기운을 이렇게 계속 주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강한 그런 캐릭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좋아요 구독 댓글 안 하고 계신 분 바로 지금 좋아요 구독 댓글 딱 하는 거예요. 딱 자 그러면은
여기서 흰. 해. 신해예요. 이게 본인이단 말입니다. 해. 이것은 이제 배우자이고. 배우자 궁이지 않습니까? 배우자 궁은 이 해 같은 사람이에요. 해 같은 사람. 상관이면서 역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밝고 쾌활하고 예쁜 사람이다 이 말이요. 또 멋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금의 입장에서 해수니까 여기는 상관이니까 여기는 자식 아닙니까? 자기가 자식을 자식 자기 신랑 자리에 자식이 들어있죠. 여기는 자식이 아니에요. 신랑이 이런단 말입니다. 어쩌면 신랑이 또 자식 같은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아차 잘못하면은 자식을 낳으면은 올리 자식한테만 매진을 하고 신랑은 관이죠. 그러면 상관이니까 관을 딱 치는 거잖아요. 됐거든 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등에 대해서 딱 이러면서 자식만. 또 아니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눈에 안 차는 상황이 생겨요. 이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웬만한 남자, 그러니까 나같이 멋있는 남자는 아니지. 이 웬만한 남자, 우리 친구들 뭐 이 이주, 용철이, 광식이, 문제, 뭐 명선이, 남운이, 그것들 있어. 병군이 막 있단 말이야. 걔들은 웬만한 남자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이 세뇌가 됐거든 하고 탁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나같이 멋있는 남자다 이 말이야. 그냥 그만은 상관은 자기 표현이고 욕상관이잖아. 더욱더 자기 표현이고 이게 이제 섹시미란 말입니다. 이 기운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자, 상관인데 관을 치는 그런 기운도 있고 상관이니까 굉장히 이쁘고 섹시미가 있어요. 그것도 수상관이야. 수상관이면 수에 대해서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가 기가 막히다는 거. 여자로서는 따봉이야 그냥. 이 수기운의 해수의 욕상관인 이 섹시미가 나같이 멋있는 사람한테 쫙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나같이 멋있는 사람한테는. 그 친구들 아까 얘기한 그놈들한테는 대가다 해보고 그래갖고 나를 치마 속에다 싹 이제 꼬꼬하고 나같이 멋있으니까 넌 내 신랑 해. 그래갖고 내가 신랑이 되었다 치고 신랑이 되었어. 이제 기분 좋아버렸어 이제 내가. 그런데 이 상관이니까 관을 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지내면서 애기만 이뻐해 불고 나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나를 그냥 대강 잡아먹어보려고 그래. 이겨보라. 이장만아 당신이라고 하네. 이 인간아 저거 해볼 수가 있어. 나는 근데 이게 상관이잖아. 그런 파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이런 두 가지 기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관이라는 게. 뭐 친구들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그것은 다 그냥 재밌게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신해예요. 해는 무, 갑, 임이에요. 신금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인이지 않습니까? 갑목은 정재단 말입니다. 임수는 이제 상관이죠. 이 자체에서 상관 생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적 능력이 탁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상관을 폐인을 해요. 그러니까 잘 설치된 것을 조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 속에 들어가면은. 근데 또 여기서 재극인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기운에 따라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게 약간 이제 여시같이 잔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적 능력도 뛰어나고 나발도 잘 틀면서 조절을 할지 알고 이거 폐인된 상관이라 그러면서도 이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내 같은 사람이 이제 걸렸다고 나는 이제 그냥 코끼해가지고 이제 어쩔지 모르고 팍 빠져갖고 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 내가 진짜 내가 결혼을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신해. 내가 병술이란 말입니다. 병신합이잖아. 술해 천문이잖아. 그러면 술해 천문인데 이 우합이잖아. 합이잖아요. 술생해잖아요. 술생해. 토국수가 아닙니다. 술생해야. 나는 좋아서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우리 이 신의 언니를 이뻐하고 막 이 정신없이 막 도와주는 거야. 아, 그래, 꽁짝짝이 딱 맞아보네. 참말로. 아, 그래서 내가 신의 한약 어쩐지 좋은 느낌이 들었었구나. 아, 그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술 문학 방면에 저해가 있고, 무엇이든지 한번 보면 척척 해낼 수 있는 능력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기획 및 지적 능력이 뛰어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잘못하면 자기 함정에 빠지기 쉽다. 총명하고 미모를 갖추고, 총명하고, 미모를 갖추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총명은 미모 끝. 경력이 좋다, 이게. 한번 찍히면 안 돼. 응? 우리는 금방 까먹으면 돼. 반항의식이고 상관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깨끗하라고 한다. 응? 권명은, 여자분은 대박 사랑받는 일주다. 기운이 예쁘다, 이 말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유, 방위가, 술, 해, 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천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천문성이 옥황상제에 계신 방향에 자리를 딱 보수하고 하늘에 문지기, 하늘 천사단 말입니다. 이 기운이. 그러니까 예지력과 꿈이 잘 맞는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신살로는 천문성, 고란살, 목욕살 뭐 등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 나발 탄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 속에. 근데 신살로는 사주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역학관계도 사주를 딱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신살들은 특별한 상에 대입해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딱 얘기한 것 속에 이미 뭐 천문성, 뭐 고란살, 아까 남자를 대거든 해본다겠잖아요. 목욕살, 목욕지잖아요. 이성 문제에 신경 쓰야 돼. 이성 문제 신경 쓰지 마.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따봉. 뭐 이렇게 재가 있고 인이 있고 폐인되고 아까 얘기했죠. 폐인되고 생재하고 이런 느낌들이 전부 다 이런 느낌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신의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하십시오.